노무현 전 대통령 8주기 추도식이 열렸습니다. 국정농단 첫 공식 재판이 열렸습니다. 오늘의 1분 뉴스입니다. 노무현 전 대통령의 8주기 추도식이 열렸습니다. 2만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. 문재인 대통령은 추도사에서 참여정부를 뛰어넘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. 또 문 대통령은 오늘이 임기 중 마지막 참석이라며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 다시 찾아뵙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정식재판이 처음으로 열렸습니다. 3시간 동안 이어진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은 공소 사실을 전부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. 최순실 씨는 박 전 대통령을 재판정에 나오게 한 자신의 죄인이라고 호소하면서도 혐의는 전면 부인했습니다. 또 검찰이 무리하게 엮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한편 재판부는 29일부터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증인신문을 진행한다고 밝혔으며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모두 증인으로 나옵니다. 1분입니다.